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브런치가 나오면 아침이 밝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브런치를 먹고 또 바쁘게 또 나갔네요. 보시면은 이제 이 부산역 근처로 왔어요. 보니까 이제 이 부산역이 이제 웅장하긴 한데 졸라 크고 막 부산. 예,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사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산역입니다. 서울역은 막 진짜 많은데요, 사람. 그리고 이제 이게 부산 시청인가 봐요. 예. 건물은 이쁘네. 여기도 굉장히 크고 잘 해놨더라고요. 여기가 그나마 사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이제 사진도 한번 받고 왔습니다. 광장을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그 부산 그스럽게 예. 굉장히 부산이라고 많이 써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술도 깠네요, 노숙자들이. 그리고 이제 그 예, 옆에 뭐 추어탕 뭔가 그 장인 같이 생긴 데가 있길래 가봤는데 뭐 예. 뭐 그냥 쏘쏘였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또 불상 말고 저렇게 솟아있는 탑이 있었는데 저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차를 갔는데 또 귀염둥이가 있길래 제가 또 아주 예뻐해주고 왔습니다. 개들이 또 저를 보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게 불쌍하게 저렇게 목을 짧게 매놔가지고 아주 불쌍했어요. 자유가 없는 녀석이라. 산책이라도 좀 시켜주지. 그리고 보니까 뭐 이 그 건너편에 뭐냐 뭐 중국 예 중국 무슨 소학교가 있더라고요. 네, 네. 여기도 부산역 근처인데 왜 이런 게 예 왜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부산역 앞에 또 중국하고 뭐하고 섞여 있어. 중국 거리가 있길래 한번 걸어봤는데 예, 굉장히 노골적으로 중국 거리 같이 생겼었어요. 예. 근데 중국 거리인데 뭐 이렇게 중국인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끝났어. 예. 이제 텍사스로 가는 거예요. 저기는 이제 나무 꼭 텍사스 그거 같이 돼 있네. 차이났다. 보면 이제 한 블록만에 차이났다니 끝났어. 예. 카우보이 존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텍사스 거리는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다 망해가지고 문 닫아버렸고 그나마 중국집은 좀 열었는데 에 그렇게 사람이 없네요. 네. 아무튼 여기 보면은 좀 그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좀 많아요. 예. 왜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복숭아 나무 아래. 아무튼 미 관우장비가 복숭아 나무 아래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또 사진 한 방 찍어놨습니다.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네. 이제 또 세차가 끝나가지고 이제 차 찾으러갔는데 뭔가 좀 부산스러운 분위기길래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팅 때문에 또 광안리를 또 왔어요. 예, 평일 광안리는 진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번에는 이제 국밥만 먹었는데 이제는 수육까지 한번 같이 먹어봤어요. 아 여기 고기 맛있었어요. 예, 예, 괜찮았습니다. 여기. 다음에 또 한 번 더 갈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또 뭔가 이 그 안슈페너인가요 이게? 네 예, 아무튼 네 먹고 왔는데 아 맛있었어요. 예, 분위기도 좋고. 오늘 주면은 1,400원짜리 뷰를 볼 수 있는 거네. 그 내용이랑 이게. 예. 또 길을 1,400원을 주면은 이렇게 다리를 건널 수 있어요. 예. 이걸 구경하려면은 1,400원을 줘야 합니다. 네. 근데 굉장히 이뻐요. 이렇게 그 카메라로 예, 다 담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밤을 또 그냥 넘어갈 수 없기에 또 이 꽃새우를 또 조졌습니다. 움직이는 거 보세요. 어우, 그냥 살아있는 놈을 생으로 그냥 모가지를 따가지고. 이렇게 그냥 줘버려요.
꿈틀꿈틀 하는데. 때깔이 좋은 거 봐봐. 아, 진짜 맛있었는데, 이거. 막 고단백. 완전 고단백. 아,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너무 비쌌습니다. 제가 몇 마리인가요? 한 2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1만 원이었어요. 아주 비쌌습니다. 20마리 안 되나? 1, 2, 3, 4, 우리 주가비. 한 20마리 좀 넘게 있네요. 그리고, 아, 이거. 이 새우 머리를 튀겨주는데 아주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엄청 고소했어요.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더 먹으러 갈 겁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지나가다가 마지막 날 온다고 하니까 이게 또 이렇게 대게를 또 서비스로 주셨어요. 맛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해물 킬러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침밥을 먹고 옵니다. 원래 저게 똑같이 나와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일곱 번을 먹어버리니까 다섯 번인가요? 예, 먹어버리니까 저렇게 다양하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저 뒤지는 거지 저거. 와 어떻게 저까지 올라가? 저 저만큼 저 위에 더 있을 것 같아. 저 계단이 저 사람 죽을 것 같은 계단이 있어요. 저거. 아 이거 진짜 위험할 텐데 저거. 눈 오는 날 뒤지는 거예요 저런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산에서의 마지막 국밥을 먹습니다. 와 근데 여기 진짜 맛있었어. 와 여기 어디 있던 거더라? 경성대였나? 거기 그쪽에 있는 거였는데 와 이거 진짜 맛있었어. 다음에 부산 오면 꼭 다시 한번 갈 겁니다. 네, 이제 부산과의 이별 작별을 구하고 이제 서울 땅으로 돌아갑니다. 아주 긴 일정이었어요. 진짜 거의 일주일을 꽉꽉 채워가지고 왔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 그 먹었던 지나가면서 먹었던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어놨었네요. 삼풍유사 괴상한 뭐 이게 또 중간에 이런 네, 그 휴게소도 있길래 한번 들려서 사진 찍어봤습니다. 예, 뭔가 복고풍으로 꾸며놨어요. 예, 뭐. 복고네. 그러긴 한데 갑자기 복고풍 상해가 있다가 복고 상해요. 네, 옆에 보시면은 또 씨 슈프림 슈프림 반스를 팔아요. 아무튼 네 부산 일정은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아유 지금 서울에 와서도 지금 좀 바쁘게 좀 살고 있는데 아무튼 아 여러분들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